조만간 하세요. 오 형 신세. 왜요? 오 그림도 있다. 그림. 오 형. 어 귀요미. 아 그림. 귀요미 패션. 나이들 화려한 거 좋아한다더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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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성이가 소민이한테 미안한 아니, 일이 있다고? 내가 미안한 일이 있어. 소개팅을 주선하려는 게 아니라. 아, 나 그거 봤어. 방송 봤어. 나도 봤어. 근처에 새우가 있다 그래갖고 내가 새우하고 얘기를 하다가 외롭다 그러길래 내가 소민이를 내 소민이한테 의사를 안 물어봤어. 아, 의사를 안 물어봤어. 소민이도 좀 남자친구 없어갖고 좀 외로워. 선생님? 어. 창녀랑 야, 소민이한테 내가 갑자기 미안하네. 소민이한테. 아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야 소민아 미안하다 내가. 야 그거 봤어 그거? 그거 봤는데 새우 오빠가 어. 아니 방송이면 웬만하면 와, 좀 이제 웬만하면 좋게 얘기할 수 있는데 완전 똥 씌우 표정으로. 완전 똥 씌우 표정으로. 너무 싫어. 너무 싫어. 물론 똥 씌우 거야. 또 똥 따지 싶냐. 소민이가 지금 외롭다고 지금 FA에 선언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나 FA에 나왔는데. 근데 그래서 내가 아무도 안 들이대. 나는 종민이를 해던데 종민이 되게 좋아하던데? 아 그래? 어 종민이 안 됐어. 전 좋죠? 소민이가 싫어하는데 지금.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야, 왜 자꾸 아니야. 소민이를 우리 예능 쪽 친구들하고 자꾸. 아 얘도 이제 곧 안 해. 이제 거의 개그맨 아니에요? 아니 방송한 거는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개그맨 아니에요 진짜? 아 물론 소민이는 지금 회비 거의 내야 되는 직장인이야. 얘도 거의 뭐 방수는 많이 밀려있고. 아, 밀렸어요? 너는 지금 밀려있어. 아 나 진짜 그러면 종민이보다는 새우야? 아, 자, 둘 중에 하나. 종민이 아. 새우. 종민이 새우. 하나 괜찮아. 둘, 바로 얘기해야 돼. 하나 둘 셋. 남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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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빠 노래 잘하시더라고요. 노래 잘하는 것 같아요. 야 김종민 장난하는 게 저렇게 춤추면서 야 종민 가수야. 그렇대 그렇대. 사이에 이름이 소리 얼마나 나는데. 야 근데 종민이 바보 아니야. 야 바보 아닌 건 얘야. 바보 아니야. 얘기를 자꾸 얘도 바보 아니야. 바보 아니야. 아니 세찬이랑은 전혀 그 없구나. 아예 세찬이랑 저요? 아니 아예 가능성조차 없구나. 아 형 그 얘기 끝났어요. 언제 끝났어? 그 얘기 끝났어요. 언제 끝났어? 끝났어요. 언제 끝났어? 왜냐면 작가가 다른 거 넘겼어요. 언제 끝났어? 진짜로 앞으로 넘어갔어요. 브릿지 아니야, 브릿지. 남창이 영수 끝났어. 남창이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 포그바 어떻게 하냐? 야, SNS에 형. 내가 SNS 사진 봤는데 정국이 형이 누군가한테 그렇게 꼬마처럼 누가 이렇게 형을 아기처럼 어깨에 손을 이렇게 하라 사진 맞아. 정국이 이렇게. 아니, 근데 너무 놀란 게 포그바가 얘랑 키가 똑같은데 비율이 완전 달라. 그러니까 강수영은 늘 달라요. 내가 늘 보던 키잖아 이 키가. 근데 아, 다르더라고. 아 보고만은 몸이 딱딱하지. 몸도 그렇고 얼굴도 요만하고 얼굴도 요만하고. 그러니까 포그바 비율이 되게 좋구나. 어우 장난 아니에요. 포그바 씨가. 포그바도 잘생긴 건 아니지 않아요? 아니요. 그러니까 생긴 사진은 잘생겼어. 생각도 잘생겼어. 잘생기진 않았는데 어쨌든 그 키가 그렇게 커야 돼. 키가 클럽이. 너는 포그바. 너는 포그바. 너는 포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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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알아? 포그바가 한국에 온다고 그래가지고. 너한테 연락이 왔어? 아니 그 연결돼 있는 사람이 연락이 왔어. 에이전시에. 연락이 와서 같이 찍었거든. 근데 같이 축구를 했는데 포그바 다칠까 보다 진짜 많이 봐줬어. 다칠까 보다 진짜 많이 봐줬어. 아, 정말. 진짜. 이거 진짜야. 아유. 이상하게. 이거 진짜. 야, 진짜. 그 넘어지는 거. 내가 분명 그 넘어진 거 나올 것 같거든. 내가 여기서 확실히 얘기하는데. 잘 보면. 내가 포그바 발을 모르고 찼더라고. 내가